어, 감점 어디서 먹었어? 기억해. 기억. 뭐 감점 먹었어? 진짜 잘했잖아. 진짜 잘했는데. 49안 정력이요. 실수였고. 예. 4번으로 들어가서. 전화는 승계 나오라 했잖아. 빠빠이 네. 따라주시겠다. 네. 시험 볼 거예요? 네. 할 수 있어. 본인 잘해. 아까 합격 나왔죠? 100점 두 번이나, 그죠? 네. 자, 시험 봅시다. 지금 찍고 내려요. 네. 네, 운전자 치고 전부 다 합니다. 네. 너무 잘했어, 주차. 완벽해.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했었다.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5초 내에 전조등을 켜세요. 5초 내에 상향등으로 전환하세요. 다른 기기 조작 감점입니다. 괜찮아. 네. 신경 쓰지 마. 다음에 조심하면 돼. 네. 방향 지시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다른 기기 조작 감점. 네, 여기서 감점 먹었으면 어디서 빨리 해야 돼. 아 네. 그럼 가란 건 다 감점 먹. 알겠어요? 지금부터 네. 전조등, 상향등, 하향등, 주행 여기. 속도는 전조등,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까먹지 마세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네.
급여 위반 감점입니다. 아이씨. 아! 기억 뭐 감점 먹었어? 진짜 잘했잖아. 진짜 잘했는데. 가스구한 정력이요. 실수였고. 예. 주차 브레이크를 가방으로 들어가서 진짜. 가방 안에서 그냥 나오라 했잖아. 빠빠 있고. 지금 시험 볼 거예요? 네. 할 수 있어. 본인 잘해. 아까 합격 나왔죠? 100점 두 번이나. 그죠? 네. 자, 시험 봅시다. 지금 찍고 내려요. 네. 이 차로 시험 볼 겁니다. 실수 안 하면 돼. 네. 자, 전주등, 상향등, 하향등. 그러면 돼요. 세게 하나 좀 깜빡이 키면 안 돼. 네, 네. 아, 알겠죠? 깜빡이 켜. 그러니까 잘할 수 있어요. 화이팅. 네. 정류장 그대로예요. 네. 자동이 하세요. 안 닫습니다. 깜빡이 안 돼. 됐죠? 네. 시험 진행할게요.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5초 내에 와이퍼를 끄세요. 방향 지시 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켜세요. 5초 내에 방향 지시 등을 끄세요.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 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하고 출발하세요.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차량을 정차하고 기어를 조립해 자동차 정리는 주차 위치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응시생은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